할렐루야. 오늘도 2022년 10월 2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탄영광교회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요,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하늘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통하여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빠르게 찬양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은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네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들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막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물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쁘나. 주의 얼굴에 항상 배워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그새 주의 흘린 도배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오래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구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주제 들린 흘린 봄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주제 들린 흘린 봄에 빌어서 나를 정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봄에 빌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가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꽃이 풍년에도 깊은 바다처럼
찬양한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하늘도 노래하는 이 가을에 좋은 날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좋은 마음으로 이 시간 아침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도 잘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 시간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금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딸과 아들과 또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아버지 외에도 함께하사 함께 또 이 시간 예배 자리에 함께 못 나와있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는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잡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함께하시고 말씀을 듣는 아버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을 통하여 세임을 받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주님